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천하랍니다. 네, 선생님, 이번 제목은 대운을 내 스스로 불러오는 방법. 대운을 스스로 불러오는 방법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약간 그분들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뭐 이렇게 풀리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 사람 자체가 이제 나를 이제 뭔가 이용해 먹으려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면은 운이 이제 바뀌고 이러거든요. 주변 정리를 잘 하라.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이제 멀리 하시고 항상 이제 긍정적이고 항상 이제 성공 뭐 가도를 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인맥을 이으면서 깊이 가까워지면서 서로가 이제 어울려서 놀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라. 너는 물을 바꿔라. 응, 너는 물을 바꿔라.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같이 놀지 말고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게 나의 대운을 내가 불러오는 거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항상 복이 오면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웃으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있잖아요, 많이 이제 웃을 일을 많이 만들고 예능 프로 이런 거랑 좀 좋아하는 거랑 보면서 있잖아요, 많이 웃다 보면은 사람이 관상이 바뀌어요. 음지가 이제 양지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사람들을 또 옆에 두는 것도 좋아요. 즐겁게 하는 사람들, 분위기 메이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대인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막 사람 사귀려고 이런다기보다는 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이제 느끼고 나는 저 사람처럼 나도 해보겠다라는 이런 노력, 예,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대운을 불러드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운이 있잖아요, 바뀌어요. 이제 인상 자체가 바뀌어 나가면서 관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대운을 부르고 싶으면 무조건 그 뭐 마를 정도로 살을 좀 안 뺐으면 좋겠어. 너무 무리한 살은 빼지 않고 보기 좋게 이제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간상 자체가 너무 말라도 잘 살 수 있는 이 운의 흐름을 막아요. 너무 뚱뚱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적당히 너무 빼지는 않는 게 좋고, 일단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화사하게 있잖아요, 우중충하게 입지 말고 있잖아요. 옷을 내가 입어도 내가 뭔가 이제 뭔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처럼 되게 있잖아요, 화사하게 마음에 확 드는 이런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고. 돈이 없다고 궁상맞게 계속 이제 너무 이렇게 돈돈거리지 말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돈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돈 없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 먹을 것도 이렇게 떨면서 이제 못 먹고 이러지 말고 과하게만 사치만 안 부리면 적당선에서 있잖아요 하고, 어쨌든 항상 이게 웃어야 복이 오는 이런 걸, 그게 이제 흔한 말이긴 하지만 진짜 그래요. 웃을 일이 많이 생겨야지 얼굴도 이제 밝아지면서 그 얼굴의 관상이 좋아지면서 이제 대운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늘 하는 말이지만 긍정적인 생각,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예, 좋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예전에 궁합 보는 거 해준 것처럼 그 궁합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는지 안 해가 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만나는 것도 좋아요. 합했을 때 내가 복이 오고 돈도 생기고 편하고 이런 궁합이 있어요. 꼭 남녀만 보는 게 아니니까 지인들도 봐갖고 그거 봐서 이제 엮이고 이러는 것도 좋아요.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지금 친해도 조금은 거리를 좀 두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섭게 아이돌 소우당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지금 이제 질문 드릴게. 내년에 이제 운이 안 좋은 사람들, 나에게 좀 운이 뭐 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운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공짜로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도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돈 드리는 방법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공짜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말과 행동입니다.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늘 좋은 운기가 따라 들어와요. 이 사람이 주춤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기인들의 덕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힘들어도 돈 들어온다, 일 들어온다, 나는 행복하다 웃으면서 밝은 옷 입고 있고 항상 웃고 있고 기티나고 사람이 번질번질하면 없던 기인도 붙는 게 또 사람 마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도 없을 시절도 있었지만 정말 인간으로 살 적에도 번들어지게 이렇게 꾸미고 있으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말에 살이 있듯이 말과 행동에 살을 붙이지 마세요. 좋은 말을 이렇게 뱉으세요. 말이 살이 있습니다. 행동에 그리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운기가 조금 더 당연히 좋아집니다. 진짜 해보세요. 너무 부정적인 말 뱉지 마시고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드리는 방법? 돈 안 드리는 방법 두 번째 또 있어요. 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바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두 번째 방법도 생각을 해왔어요. 두 번째 방법은 주변 환경 개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면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고 좀 산뜻해지잖아요. 리프레시도 되고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집이나 직장 그리고 옷 매무새 등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바꿔보세요. 환경이 바뀌면 운도 바뀐다 이런 말을 할머니가 해주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공수예요.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직장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운기가 들어온다고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엄청 현명하시죠. 그래서 좀 환경을 좀 바꿔보시고 직장이 너무 막히시거나 사업이 너무 막히시는 분들은 우리 같은 무속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정리를 하시 고 운기가 다했을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좀 소호당을 찾아오시든 선생님들을 찾으셔서 상담을 하신 후에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몸태 그리고 나의 얼굴 빛깔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환경을 바꿔보시면 또 운이 바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소호당을 찾아와야죠 여러분. 이거는 금전이 당연히 듭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점사를 보는데도 당연히 금전이 들고요. 근데 세상에서 뭐 목욕탕을 가더라도 돈 들고 지하철 타도 돈 들고 당연한 거죠. 병원을 가도 당연히 돈 들지. 그래서 자기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자기에 맞게끔 개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을 받으세요. 그럼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일단은 무속적인 방법으로는 삼재가 있으신 분들은 삼재풀이를 하시면 좋고요. 또 대운이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대운맞이를 하시고 성주운맞이를 하시면 그 운이 배가 되니까 당연히 좋죠. 여러분 그 대운과 성주운은 10년에 한 번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꼭 잡으세요. 제발 좀 잡으세요. 좀 안타까워 죽겠어. 특히 30대에서 40대 분들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20대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30대 40대 그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를 안 찾으니까 운이 안 좋지. 찾아오세요. 오세요. 맛있게 차도 드시고 우리 할머니 기운도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이제 금방 2023년이 다가올 것 같은데 네. 2022년이 좀 힘들고 네. 좀 안 됐다 보니까 예. 좀 22년에 있는 좀 안 좋은 기운들을 빨리 없애고 그렇죠. 좀 좋은 기운을 빨리 받고 싶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년은 다 힘들었죠. 우리 PD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 힘들었는데 2023년에 새해 개미년 해운년을 맞으시려면 우리가 신년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아주 관례적으로 해오다시피 하는데 홍수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홍수맥이가 있고 그 우리가 가족의 사주를 갖고 내년에 한 해 2023년도에는 무위무탈하게 해달라는 게 홍수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정월달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2023년도 그 가족들한테 들어오는 모든 애군 역사를 다 제쳐 내고 새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건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정성껏 해서 하는 거니까 새해 맞이할 때 꼭 홍수맥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갖고 새해를 한번 맞이해 보셔서 그러면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수맥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홍수막이를 꼭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작년에 많이 피로받다거나 관자수가 들었다거나 힘드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올해는 그 기운이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2023년에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해주시고, 또 아니면 가족이 뭐 이렇게 이러셨다는 분, 이런 분들은 또 상문살이 들어도 안 되는 거니까 새해는 좋은 기운으로 받아야 되니까, 작년에 험난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런 분들은 꼭 반드시 홍수매기 해서 쳐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수매기 말고 혹시 다른 방법도 있나요? 아, 있죠. 우리가 왜 대부분 홍수매기도 처음에는 이럴 때 정월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신수를 보셔갖고 분명히 안 좋은 거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뭐 항상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무속인 찾아가면 구타란다, 뭐하란다. 근데 물론 그런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 보면은 꼭 막다른 골목에서 오세요. 그러면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속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뭐 금전운이 막혔다든가 사업이 막혔다든가 난데 없는 사람한테 구설을 맞는다든가 사기를 맞는다든가 보이스피스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작년에 진짜 힘들고 많이 고생했던 분들은 풀어야 됩니다. 물고가 막히면 뚫어놔야지 물이 빠지는 거예요. 논두렁도 우리가 물을 틀어놔야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실도 보십시오. 실도 엉겨있는 실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 실을 쓰려고 하면 타래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풀려면 많은 고행이 따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인생도 엮이고 얽혀있다면 얽히고 설킨 건 물에 물 풀리듯 실에 실 풀리듯 그야말로 개미년 해운에는 명주꼬리 풀리듯 다 풀으셔가지고 좋은 해운년을 맞이하세요. 그렇다면은 또 드는 생각이, 진짜 2023년 되기 전에 미리 이거를 정리하고 23년을 맞이해야 될까, 아니면은 23년이 맞이해도 이걸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일반인들은 양력으로 1월달을 새해라고 그러는데 우리 무속 선생님들은 음력 1월이 돼야 새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력으로 따지면 그때가 음력 12월이 되는데 음력 12월 15일 지나서부터는 내년 해운 맞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하셔도 되니까요.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가장 추천하는 애군햇살이 딱 사라지기 딱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음력 정월 1월부터 1월 보름까지요. 늦어도 음력 정월 한 달 내내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수막이라면은 애군햇살만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좋은? 좋은 기운 받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홍수매기는 애군을 쳐내는 거예요.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안 좋은 애군 역사를 쳐내는 게 홍수매기니까 나쁜 거 막아달라는 거고 좋은 기운 들어오게 해달라는 게 홍수매기입니다. 다른 것은 또 다른 거 맞게끔 또 행하셔야 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홍수매기 같은 경우는 1월 음력 한 달까지는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대보름 안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늦으면은 거의 90% 이상에 그때 몰려서 일을 합니다. 새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들어온 온기를 그대로 받아서 그 가정에 전해주려고 저는 1월 한 달에 합니다. 그 가급적이면 그때 하시면 더 좋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그때가 힘이 드시면 12월 달 양력 이제 1월 초부터 하셔도 되니까요. 꼭 기운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는 대운 다 받아서 꼭 부자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